안녕하세요. 도쿄 린짱 골프 채널의 린짱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사카 골프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골프뿐만 아니라 맛있는 이자카야에 간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물론 호텔 정보도 함께 드릴게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어서 비행기로 오사카에 갔는데요. 소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오사카에 도착한 첫날부터 라운드 예정인데요. 공항에서는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사카이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에 갈 예정이에요. 공항에서 송영 서비스를 해주는 광고를 하고 있네요. 운전기사가 있는 택시, 하이어 서비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사카이 컨트리 클럽은 총 27홀이 있는 코스이고요. 벙커와 해저드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코스이고요. 좋은 점은 페어웨이까지 카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날 시간보다 비행기가 지연되어서 늦게 도착했어요. 동반자들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시간 동안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 하이. 하이. 스타트 시트 나만한테 전해 주셨다라 괜찮아. 하이.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생기셨다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이럴 때는 꼭 미리 골프장에 전화로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착을 해서 이렇게 체크인할 때 카운터에 이야기를 하면 동반자들이 치고 있는 홀까지 스태프분이 카트로 데려다 줍니다. 혹시 팀원 전원이 늦을 경우에도 미리 골프장에 전화를 하시고 체크인하실 때 이야기하시면 늦은 시간에 티를 다시 잡아줍니다. 하지만 그날 골프장이 꽉 차서 시간 변경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생기시면 골프장에 꼭 미리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카이 컨트리 클럽은 13시 이후에도 티가 있어서 이 골프장을 선택했어요. 보통 일본 골프장은 오전 10시 이후에는 거의 9홀이 되거든요. 그래서 18홀을 10시 이후에 돌 수 있는 골프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13시 오후 1시에도 티가 있어서 오사카에 도착한 당일에도 골프를 칠 수 있어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친절하신 스태프분이 동반자들 있는 곳까지 무사히 태워다 주셨어요. 동반자들은 여섯 번째 홀을 치고 있었습니다. 해저드가 있는 파3 홀이네요. 그리고 그린 주변에 언듈레이션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가 첫 홀이었는데요. 벙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페어웨이에 카트 진입이 되는 골프장이더라도 홀마다 카트 진입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하고 이동해 주세요. 특히 파3 홀은 대부분 카트가 페어웨이 진입이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역시 오늘도 노캐디 플레이라서 본인 클럽은 본인이 챙겨서 들고 가야 되겠죠? 오케이요. 샷을 하러 가실 때는 보통 클럽을 네. 두세 개 정도 들고 가야 해요. 빠른 진행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기에 힘드니까요.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나갔습니다. 다행이네요. 벙커 정리는 꼭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린은 넓은 원그린이었고요.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미묘한 경사가 많이 있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12월 말에 찍은 영상인데요. 오사카 날씨는 도쿄와 비슷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겨울에도 10도 안팎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때는 따뜻해서 12도, 3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카트에는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서 야대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팀과의 거리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홀도 벙커에 들어갔네요. 벙커가 어찌나 많은지 아니면 제가 자꾸 들어가서 많게 느껴지는 건지. 다행히 한 번에 나왔어요. 벙커 정리는 필수죠. 카트가 페어웨이까지 들어가는 곳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 대신 리모컨이 없고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계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장단점이 있네요.
코스 관리 상태로 말하자면 잔디 관리 상태는 중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린 잔디는 잘 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평평한 홀이 있다가도 업다운이 나오고 그리고 그린 언듈레이션이 어려워서 나름 재미있는 코스였어요. 역시 벙커 많습니다. 그린 주변 언듈레이션 보세요. 장난이 아니네요. 나이스 아웃. 구독자님이신데요. 정말 나이스 아웃입니다. 오, 나이스. 방향도 좋아. 저는 벌써 세 번째 벙커네요. 아, 먼저 가세요. 그렇죠. 다 하고. 몇 홀 안 남았는데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린이 보는 것과 다르게 미묘한 경사가 많았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이고요. 해가 니엿니엿 지고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엄청 빨라졌습니다. 아, 그린을 빨리 좀 해봅니다. 여기도 그린 주변 언듈레이션이랑 벙커가 정말 대단합니다. 재미있는 코스죠? 벙커 전 샷. 다행히 넘어간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아깝네요. 들어가는 줄. 두 홀 남았는데요. 벌써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아깝다. 턱이 엄청난 벙커네요. 아, 저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네요. 나이스 아웃. 역시. 괜찮아요. 마지막 홀 완전히 깜깜해졌는데요. 그래도 조명이 밝아서 골프 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18홀을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여행을 왔으니까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되겠죠? 맛있는 이자카야 맛집과 그리고 호텔 정보까지 다 공개해드리니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클럽하우스로 돌아와서 스텝이 지시해주는 대로 짐을 내리고, 그런데 여기는 클럽 정리가 본인이 하는 셀프예요. 클럽을 정리해서 챙기고 에어건으로 신발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수건으로 한 번 더 닦고요. 신발 닦는 용 수건이 항상 에어건 옆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날 제가 언더커버를 잊어버려서 마스터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가라고 합니다. 연락처와 퍼터 특징 등을 적어놓으면 찾았을 때 전화로 연락을 해주거든요. 혹시 되기더라 맞다 거치니 내마시마스. 네, 이 퍼터 커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골프장은 클럽하우스는 조금 소박한 편이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주변에 이자카야와 가게가 많은 지역입니다. 닭고기 전골 요리가 맛있는 집이 있대요. 여기도 이자카야인데? 호텔 옆에 음식점과 상점이 많았는데요. 이때가 연말이라서 문 닫은 가게도 많았어요. 일본은 신정 연휴를 세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한 열흘 정도 대부분 휴일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자카야나 음식점은 대부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냥 가시면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꼭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일본 음식점 맛집 찾는 영상도 제가 올려놓았으니까요. 예약하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자카야 입구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곳도 많은데요. 이렇게 있으면 식당 고르기가 편하네요. 이날 예약을 못하고 가서 저희도 조금 기다렸다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은 터치패드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변환했을 때 음식 이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저희는 4명이서 가게에 들어갔고요. 모두 구독자님들이세요. 일단 너무 배가 고팠고 힘들었기 때문에 메뉴를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소면 맛있어요. 유즈 포쇼. 유자 맛. 좋았어요. 쎄 건데. 아니, 이렇게 쎄는 아주 조금 맛나요. 이거는 아마 매실일걸? 이것만 먹고 있다. 된장만 먹어 그냥. 야배추에다. 감성이 내고 싶은 와사비가 없나요? 이거 있어요, 맞아. 아, 요거밖에 없어? 그거다 먹어. 와사비나 이럴 것 같은데. 스윗맛에 와사비 오늘가 이렇게 됐어? 와사비다. 아마 근데 오이시이 뭐를 좋아하시나 보다. 저 간장 좀 해주세요. 아, 예. 왜요? 왜요? 난 보여줘도 못 외운다고. 자, 마구로보다 맛있어. 내가 딱 마구로만 시키려다가 방어를 넣었지. 짜잔. 짜잔. 자, 빨리 콜라. 콜라 원래 끼면 안 되는데. 여자도 좀 맛있다, 그지? 눈 달고 나왔다. 병원 시켰는데, 일단? 아니, 이제 사왔어요. 이걸 먼저 이 위에 걸 들어요. 빼서 나. 오케이, 나. 그래서 얘 일단 마셔. 얘를 다 먹으면 이걸 여기 넣어서 마셔. 짠! 아, 오므레츠 굽거니 스케트 다 말고. 이거 여기 찍어 먹으래요. 순수하게. 산초. 맞지 않아요? 뭐 하세요? 산초 아니에요? 산초 같아요. 네, 맞을 거예요. 산초 많이 쓰더라고. 산초로 뽑아오는데. 산초 아니에요? 찍어서 맛집 봐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물어봐, 물어봐. 물어보면 돼요. 찍어 먹으래요. 정말. 보세요. 여기 봐봐요. 코마카코 와리카. 세밀하게 더치페이. 버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네명. 와. 요즘은 한국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예전부터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게에서도 이렇게 인원수로 금액을 나눌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게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넣어놓을게요. 참고하세요. 지불은 현금, 신용카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묵었던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즈미 산호 센터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간사이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3성급의 비즈니스 관광 호텔인데요. 룸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일본의 다른 호텔보다는 조금 방이 넓은 편이라 좋았습니다. 일본 호텔이 방이 굉장히 다 작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공항에서의 거리가 8.5km 정도밖에 없어요. 전철을 타시면 두 정거장에 호텔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음식점 뿐만 아니라 호텔 바로 앞에 굉장히 큰 슈퍼마켓이 있고요. 편의점도 있습니다. 호텔에서 버스로 약 30분 거리에는 온천지역 그리고 1300년 된 건물이 있는 관광지도 있다고 하네요. 쇼핑이 하고 싶으시다면 프리미엄 아울렛도 근처에 있습니다. 전철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고 하네요. 생선을 파는 대형 어시장이 또 근처에 있고요. 그 자리에서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사카 여행 첫 번째 날에 골프장과 호텔 그리고 이자카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에 간 골프장과 또 음식점 맛집도 소개해 드리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골프장 예약하는 방법은 채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골프장 이용하는 방법과 일본 골프장 선택하는 법 등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쿄린짱 골프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골프장과 호텔 그리고 이자카야 정보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넣어놓을게요. 참고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